지난 3월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문경시 신기동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축구장 21개 면적인 14,900제곱미터에 하수 슬러지와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비산재를 13년 동안 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침출수 처리 미흡이라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경시는 지난 5월 반려했습니다. 우리 시는 매립장 신청지 주변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폭넓게 해석하여 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다시 사업 내용을 보완해 지난 8월 제출하고 9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의 현장 합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낙동강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 예정지는 시멘트 공장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석회암 채굴을 위한 발파 작업으로 집안에 많은 갈라짐 현상이 발생했다며 침출수 유출로 인한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낙동강 상류지 않습니까? 침출수가 유출이 되면 그 천만 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들은 4천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담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날카롭게 찢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밤사이 신기 2공단 입구 11개의 반대 현수막만 훼손당했습니다. 현수막 찢어놓은 게 발견이 됐다고 그렇게 신고도 말합니다. 뭐 개인 재산이니까 재물 손괴 안 되겠습니다. 문경시는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를 다음 달 26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